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취약한 암의 순입니다. 이 주제는요,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올해 2018년에 글로벌 Cancer Statistics.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185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36개의 암을 추적 조사한 겁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같이 가서 보실까요? 보시면 현대인이 취약한 암 순위 해서 Global Cancer Statistics 2018에서 185개 국가의 36개 암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암의 발병 숫자와, 암별로 발병 숫자와, 그 다음에 사망 숫자를 쭉 순위를 매겨 놨어요.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발병이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된그 암이 폐암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유방암이고요. 세 번째가 전립선암입니다. 네 번째가 대장암. 그 다음에 피부암 일종이고, 그 다음 순서가 이암, 간암, 직장암, 소화기암, 그 다음 자궁경부암, 이런 순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갑상선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발병을 했고요. 많은 발병 숫자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숫자를 보면은, 폐암의 경우는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발병은 두 번째로 많이 됐는데, 어때요? 사망 숫자는 적어요. 여기 보시면은 위암이나 간암보다도 적어요, 숫자가. 아마 이거는 유방암을 수술하거나 혹은 다른 치료법에서 완치가 되는 치료가 많이 돼서 이런 숫자가 나온 사망률이 줄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 콜론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 같은 경우 발병률이 높았는데 어때요? 상당한 수치, 절반 정도 이렇게 사망률이 적어요. 물론 이 올해 2018년에 발병해갖고 바로 죽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통계에 가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이 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이 흥미로운 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발병 관점에서 보면은 폐암이 1번, 뭐, 그 다음에 유방암 2번, 그 다음에 콜로렉텀이라고 그러죠. 예, 결장 직장암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립선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발병한 숫자고, 발병한 순서고요. 그다음에 사망률을 보시면, 역시 발병률하고 똑같이 1위가 사망률도 폐암입니다. 그 다음, 사망률은 콜로렉텀, 결장 직장암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암, 간암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남성과 여성을 따로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발병률이 폐암, 전립선암, 콜로렉텀, 결장 직장암이라 그랬죠. 이런 순서로 되고요. 사망 숫자로 보면은 폐암, 간암, 위암 좀 다르죠. 어떻든 간에 이 표를 보시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폐암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발병도 많이 되고, 또,
사망 숫자도 제일 많으니까요. 여성의 경우는 발병은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병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발병이 많은 것은 콜로렉탐, 대장 직장암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암. 사망 숫자를 보시면 역시 그 유방암이 많이 발병되고 제일 많이 또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폐암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나왔어요. 바뀌었네요. 콜로렉탐, 즉 결장 대장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유방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뭐 전 세계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암이 발병했나 이제 그것을 본 건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만 지역의 한반도는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어떤 암이 많이 발병했나? 이걸 봤더니요. 남한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함께 같은 색깔로 이게 콜로렉탐입니다. 결장 대장암이 남성의 경우에는 많이 발병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남성 그림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마 이게 폐암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암 같기도 하고요. 이 표시가 좀 찔한 거 보니까 위암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암이 많이 발병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남한에 사는 우리는 지금 콜로렉탐, 결장 직장암이 가장 많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발병을 했고, 반면에 여성은 뭐 전 세계적으로 붉은색이 많죠. 보라색이. 이 보라색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은 좀 달라요. 색이. 자, 남한부터 보면은 남한의 여성들은 색깔이 옅은 하늘색인데 이게 타이로이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병을 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여성들은 뭡니까? 폐암이 많이 발병을 한 것 같아요. 자, 흥미롭죠? 보시면, 자, 이거는 사망률 관점에서 본 겁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발생을 많이 한 그런 암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거는 사망한 숫자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남북한이 비슷한 색깔이네요. 보니까. 근데요, 제가 이 그림을 잘 살펴봤더니 남한의 경우에는 폐암이 많고 북한의 경우는 이암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롱, 폐암하고 스토마크, 위암하고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남한은 폐암이 많고 북한은 위암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제 발생 숫자의 이제 사망 숫자죠. 남성의 사망 숫자를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폐암으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죠. 암 중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떠나? 여성도 색깔이 비슷하죠? 똑같아요. 여성도 남한의 경우는 폐암으로 죽는, 암 중에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많고, 북한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올해 2018년도에 글로벌 캔서 스태티스틱스, 즉,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살펴본 그 암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건데,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좀 북한하고 좀 다른 패턴이지만은 남성 여성도 다르고 또 발병하는 거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장 대장암이
제일 많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많고, 또 사망 숫자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폐암, 여성도 폐암이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의 사망률이 제일 높은 폐암하고, 아니 이제 발병률이 제일 많은 그 폐암, 그다음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여기서는 비껴갔지만 발병률에서 보면 우리는 특이하게 남성 같은 경우는 결장대장암, 여성은 갑상선암에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는 그 숫자에 의하면, 사망률에 의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그 폐암과 그 다음에 간암, 위암이 높았었죠. 그 다음 순번째로 이제 유방암이 사망 숫자가 높았었습니다. 이와도 좀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비슷하네요. 뭐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주의해야 될 사망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암의 종류고, 물론 북한은 예외로 두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암은 남성의 경우는 직장대장암, 그 다음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암, 또 폐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암이 가장 지금 우리가 유익있게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이었습니다.